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속 인물과 이야기를 가지고 한글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진행할 때 가장 전제되는 조건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한글 자모음은 익혔다는 것입니다. 한글 자모음 처음 공부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음부터 시작하는 한글 기초,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많은 복습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단어도 익히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교회 한글 학교는 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한글 학교를 주로 어른들 예배 시간 혹은 성경 시간에 짧은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길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와 시간 모든 것에서 힘들고, 그 안에는 기존의 한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지 않는 아이와 같이 있으면 선생님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재도 어렵고 선생님들도 어려운 형편인데, 이럴 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한글도 배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성한 이 복습하는 과정은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모음 R을 복습할 건데요. 그러면 모음 아에 적합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짧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었고 아들 이삭을 어떻게 얻었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이들에게 성경 속 이야기를 가지고 창세기 21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이것을 이해를 잘 했는지 이야기와 그림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구성된 네 컷이나 다섯 컷 정도의 그림을 맞춰서 색깔칠하고 맞추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건데요. 동요와 율동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에다가 가사만 바꿔서 아브라함과 아들 이야기를 율동에 맞춰서 부르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는 다 이해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한글과 영어 그리고 모음으로 구성된 글자들을 아이들이 파악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세 번째 율동을 할 건데요. 모든 자료는 제 블로그 주소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같이 배울 노래는 많이 아시는 나는 왕자다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다가 제가 가사만 바꿨습니다. 먼저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을 할 테니까 잘 보시고 배우세요. 하나, 둘,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세요.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사라가 웃었지만 하나님 아들 주셨네.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모음을 가르칠 때 모음 아는 항상 이렇게 모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반대 방향이어야 돼요. 실제로 아이들이 할 때는 오른손입니다. 이게 아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향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항상 왼손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세요.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사라가 웃었지만 하나님 아들 주셨네.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잘 쉽지요? 사라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경 속에 그려진 사라가 머리가 길고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긴 머리를 표현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더 저하고 율동과 노래를 해보실게요. 하나, 둘,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세요.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사라가 웃었지만 하나님 아들 주셨네.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배우셨나요? 이 모든 자료와 사용 방법은 제가 밑에 달아드리는 블로그에 가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